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먹보마루. 생일 축하합니다. 마루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진도 보여? 마루가 2살 반 때 입양을 해왔지만 지금은 제가 마루에게 입양되어서 키워지고 있는 것 같은, 성숙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루와의 일상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.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반려동물 가족이 천만시대? 되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전국 각지에 또 마루와 같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라던가 펜션이라던가 혹은 레스토랑이라던가 카페도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맛이 있어요. 부산 같은 경우에는 펫 전용 호텔이 있고요. 서울만 해도 카푸치노라던가 또 그런 호텔들도 있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거나 하더라고요. 그리고 모스가든 같은 경우에는 어글어글이라는 냉장고도 있어요. 매일매일 신선하게 만드는 강원도 대관령 무염 황태채, 제주 청정 통닭발,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너. 이거는 제주 친환경 영양수추인데 마루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. 어글어글에 우리 마루 얼굴을 넣기도 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글어글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저는 마루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마루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간식들이라던가 혹은 이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펫쇼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가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셀러들이 참가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되고, 그리고 그 많은 셀러들 중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물건들을 파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인 정신을 또 발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어글어글이었어요. 어글어글의 경우에는 젊은 벤처 사업가가 하셨었는데 젊은 분이 굉장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좀 신선하고 놀라웠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에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게 전국에 있는 좋은 식자재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반려동물과 그 주인이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, 반려동물의 식생활을 좀 개선하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브랜드라고 했고요. 그리고 저는 좋은 게 로고나 라벨도 예쁜 거예요. 이거는 우리 마루가 정말 뗐을 때하고 똑같은 얼굴이다. 그래. 간지럽니? 유통기한은 짧아요. 방부제를 넣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지만 소화에도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어글어글을 꽤 추천하는 편이에요. 이거 먹고 싶은 사람? 어이! 마루는 사실 징글징글할 정도로 식탐이 많아요. 음식 앞에서는 애미애비도 없어요. 한 번은 마루가 고등어를, 말린 거를 훔쳐 먹어서 다 토해냈는데 고등어 한 마리가 반토막이 나왔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루는 혼나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혼내킨 게 미안해서 마루 집을 이렇게 닦아주려고 담요를 걷었다가 깜짝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. 담요 속에 마루가 고등어를 숨겼어요. 우리 마루는 채소도 좋아해요. 그래서 오이를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 마루를 보고 정말 편식이 심했던 어린아이가 엄마 저도 오이가 먹고 싶어요 해서 그 어머니한테 제가 거의 눈물 어린 정말 감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우리 마루 오늘 생일 파티에서 뭘 받아왔는지 한번 열어볼까요? 어머나! 어머나! 치약하고 칫솔이네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